안녕하세요, 시무나입니다. 오늘 이 비디오에서는요, 태국 현지에 영어 선생님이 부족하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사태가 나기 전까지는 태국이 영어권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공부하기에 괜찮은 나라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제 조카들을 태국에 계속 고정적으로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랬던 것은 사실 그세 가지의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태국에서야 하는 영어 교육이 미국이나 영국식의 커리큘럼을 받아서 했고, 그 태국에서 하는 그 교사진들이 그 영어권 나라에서 그 선생님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교사로 채용했기 때문에 우수한 선생님의 강사진이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태국에서 살때 생활비라든지 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이세 가지가 태국에서 영어를 공부를 해도 참 장점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태국에서 영어를 교육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저는 좀 권장을 한다. 그리고 저도 제 조카들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장점들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사실 커리큘럼은 변하진 않았죠. 그거는 커리큘럼은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생활비 물가. 물가는 어쩌면은 조금 더 작년과 비교했을 때 물가가 더 떨어졌다고 해요. 푸드코트의 음식이 5%, 10% 가격이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물가는 더 싸졌고요. 커리큘럼은 똑같고, 그럼 이제 영어 강사진인데, 강사진은 작년과 똑같다고 말을 할수 있을까요?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없었었기 때문에 태국 현지에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을 하고 체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태국을 빠져나왔어요. 거기서는 정식으로 취업 비자를 가지고 일하신 분도 포함이 되고, 불법적으로 튜터링 하시는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사실 밖에 있는 정식 취업 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태국을 얼마나 많이 들어가셨을까요?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 많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그 힘든 과정에서 시간에 쫓겨서 시간과 비행기 표와 이런 보험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태국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막 고민을 했듯 지금 많은 다른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고민을 하냐? 그분들의 또 플러스 될게 뭐가 있냐면 바로 월급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에서 지금 교육을 지금 한국 학교도 지금 다100% 오픈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있으나 태국으로 들어가서 태국에서 다시 학생 비자가 있으니까 그곳을 다니나 태국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영어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국제학교 선생님,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그 국공립에 근무하시는 그 선생님들의 월급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태국이 훨씬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에는 교사진들 뽑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적은 월급에도 서로 있고 싶겠다고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튜터를 구할 때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굉장히 쉽게. 그런데 이제 금액을 자꾸 줄이려고 하니까 그 금액을 주고 나한테 오려고 하는 튜터 선생님을 구하기가 힘들었지. 사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튜터링의 그 교사진들을 많이 뽑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떨까요? 현재는 지금 이 뉴스에서는 단순하게 숫자로 나왔었지만 저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물론 지금 자체 제 조카들을 데리고 들어가지도 않고 지금 제가 태국 안에 바로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사진들을 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데리고 태국을 가신다고 하면 이 부분에 확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의문에서 저는 좀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많은 지인들이 지금 태국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뭐 제 지인은 뭐 내 개인적이지 않나라고 하시지만 평균을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 저는 만약에 그 태국에서의 장점, 그러니까 쉽게 영어 선생님을 구할 수 있었고 커리큘럼에 좋은 물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추천을 제일 중요한 교사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추천해드리기가 아니면 지금 현재는 태국 교육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올려져 있는 비디오로 아직도 태국에서 교육의 장점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뉴질랜드에 있으면서 지금 학교도 가보고 학교 시설도 보고 물론 학생들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냥 학교 그곳에 편지를 써서 학교를 방문만 하고 있는데 지금 볼 때마다 그립기는 해요. 태국이 그립고 태국 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다른 영어권 나라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진에 대해서는 지금 예전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제 개인적인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개인적인 것에서 거쳐질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자녀의 학교에 영어 교사가 얼마나 되는지 그 각 반에 지금 선생님들이 다 돌아오셨는지 혹시 확인하신 분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많이 사실 쉬쉬쉬 하고 있지만 몇 개의 학교에서는 분명 제가 하는 이 의문이 그냥 제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만큼 각 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이 부족하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뭐 교육에 대해서 딴지를 걸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태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항상 투자 대비 얼마나 성과가 있느냐,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를 따졌을 때 지금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강사진들이 얼마큼 지금 돌아왔는지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태국을 가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시간과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그 다음에 자가격리를 하고 또 일주일 학교에서 오지 말라는 학교가 많습니다. 네, 또 자가격리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도 아이를 바로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일주일 집에 있다가 보내게 되는 경우 학교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학교에 보냈는데 정작 부모님들은 학교 교사진들이 지금 어떻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 수업은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에 더 관련된 지금 태국 현지에서 자녀를 보내고 있고 이 학교는 코로나 전과 후가 거의 똑같다라고 아니면 그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커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학교가 있으면 밑에 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학교는 아마 교사 관리를 엄청나게 잘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다음번에 태국에서 학교가 어떤 학교가 좋아요 라고 했을 때 교사진들에 관해서는 확실히 이 학교가 굉장히 믿을만하고 교사진들의 관리라든지 아니면 복지라든지를 굉장히 잘한다라고 추천할 수 있는 학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바라건대 굉장히 좋은 많은 학교가 우리 학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학교인가 봐요. 영어 교사가 부족한 학교는 다른 학교지 우리 학교는 아닙니다. 라는 댓글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한국 분들이 엄청난 비용과 시간과 어려움을 가지고 태국을 들어가셨는데 지금 태국 현지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많이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런 좋은 소식을 기다리면서 오늘 이 비디오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태국에서 생활하시면서 필요한 정보는 제 홈페이지에 있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열리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하면 며칠 사이에 로그인을 하시고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사실 열어놨었는데 이게 기술적인 것 때문에
좀 어려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예, 컴퓨터를 잘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9월 안에 예, 오픈이 쉽게 다 되도록, 그러니까 블로그 이외에 다른 것들도 다 예, 되도록 지금 해놨으니까요. 아, 블로그 글 말고 치앙마이 생활에 필요한 많은 정보들도 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 다음번에는 제가 여기 뉴스를 보면 푸켓 모델에 대해서 이름을 새로 붙인다라는 여기 뉴스와 그 다음에 장기 체류에 대한 뭐 비자 여기에 관련돼서 예, 다시 예, 비디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